나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죠?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우연하게 고등학교 때 게임 테스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서 잡지 공고를 보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신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개발하는 중간부터 관찰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는 의견을 내는 게임 테스터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다른 게임 회사들의 게임 테스터로도 응모를 하면서 게임 테스터로 점점 경험을 하면서 아, 게임 개발이라는 게 이런 산업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제가 로봇을 만들고 싶은 공학 예전에 뭐 과학자들 뭐 네, 어린 시절 꿈으로 해서 예, 하는 어린 시절의 꿈 물어보면 과학자요 네. 하는 거의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게임 개발사에 입사해서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성장세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과 관련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9만여 명이고요. 그중에 게임 개발과 관련된 인력들은 4만 5천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게임 기획자가 약 8천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 8천여 명으로 지금 게임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게임 회사들에서는 새로운 인재들을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약간 게임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면서 게임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는 분들이 조금 줄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 취업 가능성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참 새로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 얘기는 정말 반가운 얘기인데요. 솔직하게 지금까지는 게임 기획자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일에는 또 장점, 단점이 있듯이 게임 기획자 이런 점은 좀 단점이다 싶은 게 있다면요. 일단 게임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도 바뀌고 게임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도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정 수준의 그냥 지식 수준에 달한 걸로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임 개발을 하는 내내 계속 공부를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기획 단계에서 수정을 하는 게 전체적인 비용에서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다가 기획이 수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획을 잘 본인이 만족스러운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만들다가 기획이 상황에 의해서 수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아무래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게임 기획자는 자신이 기획한 게임을 다 개발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만들어서 실제로 소비자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계속 설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팀 내부에, 개발팀 외부에,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 과정,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게임 기획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실패했을 때, 네. 그 게임이, 아, 이 게임 왜 실패했는가를 봤을 때, 기획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원인이 있느냐라고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실패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쉬운 위치라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인 것 같은데요.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한 길 좀 안내해 주세요. 게임 기획자는 사실 다양한 형태로 직업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게임 공학을 전공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 다른 전공을 가지고서 그 전공을 살려서 게임 기획에 입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게임 기획을 전공을 한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독학을 해서 입사를 한 케이스고요. 요즘에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게임 기획자가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임과 관련된
학교가 일반 대학교가 22개, 그리고 사이버 대학교가 4개, 대학원이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대라든지 직업학교라든지 그런 곳들을 합하면은 전문대와 직업학교도 29곳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교와 그런 곳에서 정규적으로 대학 과정에서 게임을 배울 수가 있는 상태고요. 게임과 관련된 고등학교도 있죠? 예, 서울 디지텍 고등학교라든지 한국 게임과학 고등학교라든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등 총 6개의 특목고가 있고요. 그런 고등학교들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게임 개발에 대한 뜻이 높다면은 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전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해외 유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 게임 개발과 관련된 학교들이 커리큘럼도 좀 더 탄탄하고 경험도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 곳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외국어의 장벽과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게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체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굉장히 다르고 커리큘럼의 품질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게임 교육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실제 그 학원을 다닌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가장 좋은 본인에게 맞는 학원이 어딘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임 기획자라고 하면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게임을 잘